오늘은 어제 치러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자들의 당선 소감과 공약을 정리합니다. 먼저 출구조사를 뒤집은 용산으로 갑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한석 이상의 상징을 갖는 용산구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4년 전 총선처럼 출구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다시 역전하는 모습을 이번 선거에도 보여줬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 강태훈 후보가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49.3%로 뒤졌습니다. 하지만 경합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밤 10시대. 지지자들의 발걸음도 늘었고 권영세 후보는 밤 10시가 넘어서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선을 확정지은 건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신정치 1번지 권영세 후보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또다시 믿고 지지해 주신 용산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과 같은 리턴 매치. 출구조사에서는 졌지만 최종 결과에서 역전한 것도 4년 전과 같았습니다. 권 당선인은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에서의 승리를 자축했지만 당의 부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입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사이에서 용산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용우입니다.